네, 사회인 가족 여러분, 사회인 야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아,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선출부 첫 경기 시구장에서 펼쳐지는 첫 경기를 지금부터 사전 녹화 형태로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선출부 경기 시구장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게임 디펜스원 대 수사랑, 수사랑 대 디펜스원의 경기를 지금부터 사전 녹화 형태로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좌완 그리고 외야 타격 코치로 수고하고 계시고 프로 3개 팀에서 그렇죠. 뛰었던 최현정 해설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비출부 때 또 도움을 좀 주셨었는데 네. 오늘 선출부 첫 게임부터 이렇게 또 멍버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그 오늘 경기 또 이렇게 프로 출신 선배들이 몇 분 계세요? 아, 그렇죠. 오늘 게임, 그러니까 선출부 지난주에 비출부 게임하고는 약간 또 양상이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네. 보시면 뭐 지금 몸 푸는 거 보셨지만 뭐 그 포수 농택하는 모습이나 네. 내야수들끼리 그 라운딩하는 모습 네. 상당히 수준이 높죠? 아, 그렇죠. 비출부 경기를 보면서도 제가 되게 수준이 높다고 감탄을 했는데 네. 선출부는 얼마나 수준이 높고 재밌는 경기를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플레이볼이 외쳐졌고요. 디펜스원의 타순부터 불러드리겠다. 아우, 1번 타자 손인호 선수네요. 1번 타자 손인호, 2번 타자 황기복, 3번 타자 문희성, 4번 타자 박선호, 5번 타자 김동석, 6번 타자 김정훈, 7번 타자 김세훈, 8번 타자 은치훈, 9번 타자 김기태, 선발 투수는 강웅규 선수입니다. 자, 1번 손인호, 3번 문희성, 프로 출신 나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4번, 5번, 9번 타자가 선출로 구성된 디펜스원의 선발 오더 명단입니다. 그에 맞서는 수사랑 수비 라인업 불러드리겠습니다. 선발 투수 김근호, 포수 양윤기, 1루수 임성순, 2루수 김윤규, 3루수 김우석, 쇼스탑 이도경, 좌익수 박대원, 중견수 김대엽, 우익수 강익. 이상 9명의, 총 10명의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수사랑은 선출이 지금 현재 3번, 그러니까 좌익수 3번 타자와 좌익수를 맡고 있는 박대원 선수 한 명밖에 없고요. 물론 네. 나풀은 있지만 네.
디펜스원은 총 3명의 선출이 현재 뛰고 있습니다. 이제 선출과 나풀의 규정이 있거든요. 이제 선출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 출신은 그러니까 프로 출신 그다음에 일반 선출 이렇게 이 화성시장대가 구분이 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출부 같은 경우에도 선출은 투수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선출은 투수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데 선출이라도 50세 이상 자는 그리고 40세 이상 자는 투수를 할 수 있는데 프로 출신 투수 자격만 50세로 제한을 하고 있고 비프로 출신 투수 자격은 만 45세로 아 5년이 또 차이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라운드에서 뛸 수는 있지만 투수는 45세 이상이 돼야 던질 수 있고 프로 출신은 50세 이상이 돼야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볼넷으로 출루하는 손인호 선수. 투수분이 지금 약간 1번 타자부터 네. 그래도 이제 프로야구에서 네네. 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 법한 사람이 나오니까 긴장했나봐요. 네. 몸풀 때는 볼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네.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지 못하고 있어요. 자, 1번 타자와 어려운 승부 끝에 볼넷 출루로 1루를 허용하는 투수 김근호 선수입니다. 초구 승부 중요한데요. 고장없는 김근호. 자, 구속은 약 한 120km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몸풀 때는 저희가 사실 이제 중계하기 전에 몸 푸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선출도 투수를 뛸 수 있냐고 물어본 게 네. 투수분의 볼이나 네. 밸런스가 야구를 배운 사람처럼 공을 던지시길래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상당히 좋습니다. 와. 자, 우익 선상에 파울 홈런이 나왔네요. 끔찍한 스윙이 나왔어요. 이분은 선출이 아니시죠? 황희복 선수, 예. 스윙이 예사롭지가 않으신데 역시 또 프로 출신들이 같은 팀에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어드바이스나 피드백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시면서 좋은 밸런스로 타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볼 카운트는 투 스트라이크로 몰려 있는 한기복 마운드인 김근호. 아, 공 빠졌지만 바운드 좋은데요, 고수. 사실 저거는 저렇게 밖에 잡을 수 없는 공을 던지긴 했는데 고수가 상당히 잘 잡아줬습니다. 이건 블로킹이 아니라 그냥 글러브질을 밑에질로 이렇게 공을 걷어냈는데요? 사실 좀 정확한 표현을 하지만 공이 들어와 준 거죠, 이거는. 왜냐면은 저런 바운드는 판단을 사람이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잊지 못했다 싶어서 그냥 내미는 형태밖에 취할 수가 없는데 상당히 캐치를 잘 해주셨네요. 그렇군요. 자, 볼카운트 원볼 투 스트라이크. 자, 빠지면서 투볼 투 스트라이크까지 갑니다. 1회 초 디펜스원. 오늘 명단상으로 봤을 때는 출전 명단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디펜스원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그렇죠. 드는데 모르죠. 야구는 또 뭐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렇죠. 자, 3볼까지 갑니다. 몸쪽 붙였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공을 던져줬는데 살짝 몸쪽으로 좀 깊었어요. 3-2 풀 카운트까지 가는 승부. 제 생각에는 물론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무조건 잘라야 돼요. 여기서 뭘 자르죠? 아웃 카운트를 늘려야죠. 현재 네. 왜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문희성 선수는 사회야구에서 무시무시한 그렇죠. 방타자로 안타보다 홈런이 더 많다는 타자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 앞에 주자를 최대한 안 깔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뛰었고요. 쳤습니다. 내야를 벗어날 수... 유격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출부랑 비출부가 차이가 나는 게 유격수... 이도경 선수입니다. 네, 유격수분께서 이제 잘 따라가 주셨는데 이런 세세한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도 가면서 물론 자기 공이긴 했지만 중견수가 혹시 따라 나올까봐 콜플레이를
아주 크게 잘 해줬어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타석에 문희성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 선수죠. 소문으로만 듣던 그 선수. 아, 소문으로만 들으셨나요? 영상으로만 봤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즐겨보다 보니까. 네. 야구 유튜브를 봤을 볼 때 이제 한 번씩 봤는데 타구가 유격수가 이제 좀 거짓말 좀 더 못하면 점프하는 탄도로 홈런이 날아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타구가 강하게 날아가더라고요. 좌측구 스트라이크 꽂아놓는 김근호 선수. 근데 투수도 지지 않아요. 이제 몸이 좀 풀리셨는지 초구부터 문희성 선수가 유명하고 이제 문희성 선수의 타격을 모르진 않을 거거든요. 자, 타석에는 문희성, 마운드에 씩씩하게 초구를 꽂아놓은 김근호 선수. 김근호 선수가 86년생이거든요. 오. 그리고 문희성 선수가 제가 알기로 73년생인가로 알고 있는데. 저 거의 띠동갑이 이제 넘는 나이 차이죠. 자, 볼 카운트 원 스트라이크. 아, 뺏 나가려다가 멈췄네요. 야, 선수 시절 현역 시절 때 두산 베어스의 헬멧을 아직 간직을 하고 계신 것 봐요. 최현종 선수도 데뷔를 두산에서 그렇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랑은 이제 같이 훈련을 하시진 않았고, 네. 이제 좀 은퇴를 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했죠. 같이 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럴 제가 짬이 안 되죠. 아버지 뻘을 그렇죠, 내신 그렇죠. 분인데. 아, 낮게. 공 빠졌어요. 그 사이 1루 주자는 2루 돌아, 3루까지는 못 갑니다. 손인호 선수 공 빠지는 순간 2루까지 진루하면서 1사 2루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근데 제 생각은 네. 그냥 볼넷을 주는 게 나아요. 이 선수는 맞으면 일단 2루는 확보거든요. 그리고 한 약 30% 확률로 홈런 가능성이 너무 다분해요. 그러면은 주자가 1루가 비어 있고 네. 그리고 문희성 선수가 그렇게 또 힘이 좋은 만큼 이제 주루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으시다 보니까 아, 발이 좀 느린가요? 네, 주자 1루 포스아웃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최현정 해설위원의 진단이 맞아 떨어질지. 자, 낮게 어렵게 승부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위험해요. 문희성 선수는 보이면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뺄 거면 네. 확실하게 빼고 지금 같은 경우 스윙을 유도하려고 하는 공은 아주 잘 들어갔는데 혹시라도 실투가 나오게 되면 네. 이제 2점을 그냥 공으로 주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근데 문제는 다음 타석이 4번 네. 타자 박선호 선수가 네. 선출이거든요. 아, 이분도 선출이에요? 예, 4번, 5번이 선출이기 때문에 또 승부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오네요. 자, 높게 형성되면서 볼넷을 결국 허용해주고 맙니다. 그래도 아주 저는 그래도 나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해요! 조심해요! 자, 1루수 임성순 선수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네요. 자, 지금 저희가 기록실에서 사실은 선수들 그 백넘버를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받은 오더진 43번으로 지금 표기가 그렇죠. 돼 있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문희성 선수가 바지는 그렇죠. 43인데 바지는 백, 43. 등번호가 지금 16번으로 돼 있습니다. 백넘버가 틀리다 이거지. 착각을 하고 유니폼을 안 가져왔나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야구는 백넘버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백넘버와 틀리게 되면은 상대 양해를 구하지 저희는 않는 선에서는 자, 네, 말씀하십시오. 아, 바로 재개가 되나요? 네. 재개가 되네요. 예, 타석에는 4번 타자 박선호 선수가 들어옵니다. 선출이고요. 예, 90년생이에요. 청원고 출신의 선출 박선호 선수. 자,
마운드에 김근호 선수가 어렵게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파울. 예, 날카롭게 진행 쳐내고 있네요. 스윙이 상당히 날카로워요. 네. 네, 이 선수도 이렇게 체격이 무디성 선수처럼 큰 건 아니지만 맞으면은 아마 장타로 연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청원고 출신의 90년생 박선호 선수 오늘 유격수 겸 4번 타자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아, 놓쳤어요. 공 위치. 아, 깜짝 놀랐네요. 주자를 한번 속이기 위한. 아, 그런가요? 왜냐면 좌익수 박대원 선수가 선출이에요. 네네. 좌익수 박대원 선수가 선출인데 심지어 제가 아는 형이에요. 아, 그래요? 저랑 고영 원더스에서 선수 생활을 같이 했던 선배예요. 아, 원더스에서 같이 뛰셨던. 네네. 아, 속이려고 그랬나요, 진짜? 아, 이제 날씨도 상당히 좋은데 이제 제가 뭐 좀 커버를 쳐드리고 싶은데 날씨도 네, 좋고 네. 약간의 이제 타구 판단의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놓쳤다는 제스처를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김동석 역시 선출이고요. 자, 쳤습니다. 중견수 2루수가 2루수가 놓쳤어요. 그 사이 1루 주자는 홈인. 1루 주자 문희성은 3루까지. 자, 바가지 안타를 기록하는 김동석. 야, 잠깐 먹힌 것 같았는데. 그렇죠, 많이 먹혔죠. 아니요, 아예 글러브에 갖다 대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깔끔한 이제 히트였죠. 저런 거는 이제 운으로 사실 친 안타긴 한데 그래도 스윙을 끝까지 가져가줬기 때문에 네. 이제 저렇게 행운의 안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렵게 투아웃까지 잡았습니다만 김동석 선수의 2루타, 문희성 선수의 볼넷, 그리고 손인호 선수의 볼넷, 이렇게 세 개가 이어지면서 2점을 먼저 선취하는 디펜스원입니다. 타석에는 6번 타자 김정훈 선수입니다. 전하고, 아, 또 공 빠졌어요. 3루에 있던 문희성 허밍. 아, 슬라이딩을 할 때마다 하다가 사실 조금 제가 이런 약간 위험했어요. 네, 이런 말씀드리긴 조금 뭐하지만 이제는 관절을 생각하실 나이가 되셔서 저렇게 하다가 무릎이 혹시라도 부상을 입지 않을까 걱정이 사실 조금 됩니다. 자, 한 점 더 추가하는 디펜스 원. 아, 한 점 더 추가하는 디펜스 원. 스콘 2대0이 됐습니다. 바가지 안타를 치고 나갔던 5번 타자 김동석 행운이었죠? 그렇죠. 사실 저런 거는 좀 속된 말로 선수들끼리 네.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저런 거는 미친 게 500마리 풀어놔도 못 잡는 코스라고. 사실 수사랑 네. 세컨 베이스맨 김용규 선수가 제가 아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공 빠졌어요. 그 사이 3루에 있던 김동석까지 득점에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3대0. 석점을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디펜스 원입니다. 포수분께서 네. 포수분이 혹시 선출이신가요? 포수는 선출이 아닙니다. 아, 이게 이제 포일이 한 이닝에만 지금 네. 와일드 피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제 나풀이시네요. 아, 나풀이십니까? 네. 조금 아닌가요? 나풀 아닌가요? 포수를 전문으로 보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나풀인지 선출인지 지금 나이가 74년생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쳤습니다. 우중간을 가르는 안타. 자, 말씀을 드리자마자 6번 타자 김정훈 선수가 우중간을 가르는 깔끔한 안타로 출루를 합니다. 아주 깔끔한 타구 앞에서 절대로 밀어치는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는데요. 자,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수사랑 마운드에 김근호 선수 어렵게 1회 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석에는 7번 타자 김세훈. 견제? 위험했어요. 견제 동작이 상당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주자만 볼 게 아니라 더가우 선수도 확인을 하고 본인이 출루를 했을 때 얼만큼까지 내가 나가면 살 수 있겠다, 주루를 네. 했을 때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어, 공 또 떨궜어요. 야, 빠르네요. 네, 빠르기도 사실 너무 아쉬운 플레이거든요. 지금 포일이 3개째인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기록상에는 와일드피치로 기록이 아마 될 거지만 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네. 토수가 잡아줘야 되는 공은 확실하거든요. 아니, 상당히 그 김정훈 선수가 날렵하게 생겼는데 상당히 빠르네요. 이제 얼굴 값을 한다 그러죠. 아, 타임을 걸고 올라가네요. 수사랑 감독님이 타임을 걸고, 아, 수사랑 감독님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포수를 보고 있는 양용기 선수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이신가요 그럼? 단장인가요? 자, 1회 초부터 매섭게 몰아붙이는 디펜스원, 그에 반해서 수사랑 야구단은 어렵게 게임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투아웃 이후에 계속해서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렇죠.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김세훈 선수 들어와 있습니다. 아, 낮게 약간 낮아서 좀 이렇게 밀면서 비트. 지금도 이게 이제 프레이밍이 네. 사실은 이제 끌어올린다, 이제 잡아올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끌어올려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볼 네. 선언을 받더라도 네. 스트라이크처럼 보여야 투수가 이제 투수가 심리적으로 편한데 그러지 못했어요. 네, 이제 어제 도움 말씀해주셨던 김기열 코치, 쳤습니다. 좌익수가 넘어가는군요. 투로 넘는 난리는 7번 타자 김세훈. 자, 점수는 한 점 더, 아, 두 점 더 추가되면서 스코어는 5-0. 투런을 홈런을 날리고 있는 김세훈 선수입니다. 이야, 맞는 이 시구장이, 오늘 게임을 하는 시구장이 좀 전체적으로 좀 작기는 해요. 성인들이 쓰기에는 좀 작은 구장이긴 한데, 이야. 근데 방금 같은 타구는 정식 구장이었어도 이제 플라이아웃으로 보긴 좀 어렵고, 그렇죠. 최소한 이제 펜스를 직격하는 직격타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자, 김세훈 선수의 투런 홈런으로 스코어는 5-0. 길고 긴 1회 초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에는 9번 타자 은치훈 선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스노볼이라 그러죠, 요즘 말로. 이제 네. 선출, 특히 이제 나풀 그 두 분, 손인호 선수랑 네. 문희성 선수를 조금은 특히 손인호 선수부터 이제 볼넷을 주면서 시작된 스노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은치원 선수 쳤습니다. 1루수. 아, 1루수가 아, 놓쳤어요. 놓쳤네요. 아, 전체적으로 1회부터 지금 풀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1루수 임성순 선수인데요. 아, 사랑이 이제 비출부 저번 주에 이제 해설을 제가 맡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었네요. 네, 그때도 상당히 이제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었고 또 운이 좀 많이 작용하는 게 많았는데 오늘은 네. 또 반대로 선출부에서는 네. 조금 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따라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높이 뜬 공 이번에는 뒤쪽으로 가는 파울. 자, 은치원 선수 투 스트라이크 원볼. 자, 김근호 투수는 이제 끊어야죠. 그렇죠. 지금 투아웃에 1인데 지금 벌써 공이 27개예요 투구수가. 아, 높게 형성되면서 저희가 프로야구 팀처럼 네. 맨날 보는 선수들이 아니고 오늘 처음 보는 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중간 개투나 마무리 투수가 수준이 얼만큼 높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토너먼트라 에이스일 거거든요, 김근호 선수가. 그러면은 그렇겠죠? 네, 투구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3볼까지 몰리는 김근호 투수. 자, 3트 풀 카운트까지 끈질기게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8번 타자 은치원 선수입니다. 자, 2아웃 3트 풀 카운트. 아, 스윙 삼진!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1회 초 디펜스원의 길고 긴 공격 그리고 수사랑의 길고 긴 수비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1회 말 수사랑의 반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요.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선출부 시구장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경기 디펜스원 대 수사랑, 수사랑 대 디펜스원의 경기를 사전 녹화 형태로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회 초 디펜스원이 아주 매서운 타격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수사랑과의 스코어를 5-0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수사랑이 이제 뭐 점수 무조건 내야죠. 그렇죠. 무조건 따라 붙어야죠. 이제 디펜스원 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사실 나풀 선배님들께서는 네. 볼넷을 얻어 나갔기 때문에 뭐 크게 그런 건 없었죠. 비출 선수분들이 네. 아주 잘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선출부는 선출과 비출의 조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선출 때 확 치고 비출 때는 확 죽 이렇게 경기가 빨리 지속이 되는 그런 현상이 없어야 되는데 네. 너무 좋은 이제 타격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디펜스원의 선발 투수 강은규 선수 지금 몸푸는 모습을 보셨는데 네네. 또 투수 출신 투수도 프로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최현정 해설위원이 보셨을 때 뭐 굳이 제 눈에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는데 저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병현 선배님 있지 않습니까? 네. BK 그분의 라쿠텐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단도 올리셨고 백넘버도 49번이거든요. 네, 등번호도 네. 같은 49번을 밸런스도 상당히 비슷하십니다. 자, 타석의 1번 타자 강익 선수 들어와 있습니다. 초구 승부 자 높게 형성됐고요. 네. 언더 투수가 제가 지금 화성시장대 중계를 하면서 몇 분 뵀는데 네네. 밸런스가 가장 좋네요. 그렇죠. 저도 그때 한번 봤는데 바란스 아 낮게 형성되면서 네 자 이제 바란스라고 표현 바란스 자 죄송합니다 이게 밸런스 제가, 네 밸런스가 네. 좋으시고 V 발음 V 네. V 밸런스 네. 밸런스가 상당히 네. 좋으시고 흡사 진짜 김병현 선수예요. 아 몸에 네. 맞는 볼 역시 한국 사람은 칭찬을 하면 강익 선수 엄청나게 열심히 뛰어나가네요. 그렇죠. 5-0이기 때문에 땡큐 하면서 1번 타자로서 1루에 출루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가장 큰 그 네. 선두 타자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금 투수가 이제 사죄의 의미로 인사를 했는데 네. 반대로 괜찮다는 표현보다 본인이 약간 고맙다는 식으로 땡큐 인사를 했어요. 땡큐 하면서 네. 나간 것 같았어요. 네.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김용규 선수 오늘 2루수로 약간은 좀 아쉬운 수비를 보여줬던 네. 김용규 선수. 자, 1구 스트라이크 꽂아 넣었네요. 네. 수비에서의 그 약간은 좀 아쉬웠던 모습을 타격으로 메워주면 돼요. 그렇죠. 네, 아웃셋 포지션도 상당히 안정적이네요. 피처 강은규 선수. 네. 이제 사이드암이 이제 극복해야 될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세트 포지션 때 킥 모션이 살짝 느리다는데, 아, 은근히 빨라요. 사이드보다는 언더에 그렇죠. 가까운데요. 언더핸드에 가까우면은 사실 더 느리거든요. 그렇죠. 네, 밑에서 끌고 올라와야 되니까 더 상체를 숙이면서 가야 되는데
세트 포지션의 킥 모션 동작도 나름 사회냐고 치고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어디까지 뛰어나가시죠? 초보분이? 자, 그만큼 힘을 다해서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강은규 투수입니다. 그렇죠. 2번 타자여서 이제 작전 수행 능력이 좋은 타순이다 보니까 네. 기습 번트를 대비를 하셨나 봐요. 자, 아, 제가 알고 있는 김은규 선수가 아니군요. 아, 그렇습니다. 동명 2인이었나 봐요. 네. 아니, 출생 연도도 같고 그래서 네. 제가 아는 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자, 3볼 2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 쳤습니다. 높이 뜬 공. 그러나 뒷구멍망을 맞추는 파울. 근데 지금 방금 사실 변화구였거든요. 근데 정말 각도가 조금 자, 우리 예술이에요. 기록이 형께서 네. 김인규 타자를 보고 잘생겼다고 극찬을 금치 못하시네요. 아, 끝나고 제가 한번 자리를 한번 주선해 보겠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볼넷으로. 아, 이거 안 좋은데요. 그렇죠. 이게 주자가 깔리면 사실 안 좋거든요. 그리고 좋은 지금, 예, 네. 좋은 구질을 가지고 있는데 제구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렵게 승부를 이어간 건지는 알 수 없겠으나 그렇죠. 5점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1번, 2번 타자를 4구와 베이선 볼스로 볼넷으로 내주는 건 글쎄요. 자, 그리고 이제 타석에 박대원 선수죠. 아, 저랑 선출 같이 나왔습니다. 네. 차! 쳤습니다! 유격수 길을 넘어간 안타! 좌익수 앞에 짧게 떨어지면서 1루 주자 강익은 3루에 멈춥니다. 아, 제가 안 그래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초구에 냅다 후려버리네요. 이게 본인을 씹을 걸 알고 아, 저는 칭찬을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고양원더스 시절 때도 그렇고 파워가 상당히 대단해요. 아, 그렇군요. 네, 고양원더스 홈런 위에 옆 공원에 넘어가지 말라고 상당히 높은 망을 쳐놓는데 네. 그 위를 넘긴 형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이도경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아, 높게 형성되면서 사실은 언더핸드 투수다 보니까 네. 제구가 잡기는 사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본인이 던지는 공을 믿고 가운데를 보고 그냥 던진다는 생각으로 맞았나요? 맞았나요? 지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슬라이더가 조금 제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직구는 이제 포심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근방에서 이제 논다 그러죠. 근방에서 이제 제구가 이루어지는데 로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네. 변화구가 조금씩 많이 빠지거나 어이없는 이제 공이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포수가 일단 마운드에 올라가서 강인규 투수를 좀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포수는 김세훈 선수. 김세훈 선수 유명한 선수예요. 그리고 오늘 그 타석에서도 투런 홈런을 날렸다. 아, 그 선수였나요? 예, 포수 김세훈 선수. 아, 타석에는 4번 타자 이도경 선수입니다. 자, 양팀의 4번 타자가 모두 유격수 수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4분의 유격수 상당히 힘든 그런 타석에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우익수 2루수 우익수가 잡고 3루 주자 태그. 자, 3루 주자 못 들어오네요. 야, 3루 주자가 바로 잡자마자 태그업을 했는데 자, 큼지막한 타구를 날렸던 4번 타자 이도경 선수는 아쉬움을 곱씹으면서 더그아웃으로 돌아가고 타석에는 5번 타자 이동민 선수가 최구가 저랑 이제 같은 생각을 동시에 한 것 같은데 체구가 상당하십니다. 자, 3루 주자 강익 선수가 태그업을 들어 하긴 했어요. 그렇죠. 스타트는 그렇죠. 걸었는데 자, 우익수의 송구를 보고 멈췄거든요. 낮게 형성되는 볼. 왜냐하면 우익수가 선출이에요. 아, 그렇군요. 김동석 선수죠, 우익수. 알죠. 어떤 그렇죠. 포지션에 누가 선출인지 이제 상대 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좋은 볼 보자 넣습니다. 이제
선출은 표기를 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더지 네, 오더지 네, 하죠. 네, 그렇게 이제 보면서 상대방 오더지로 봤을 때 어디 포지션은 선출이니까 생각해라. 쳤습니다. 어! 높이 뜬 거. 자, 우중간 우익수. 와, 수비 수비 잘하네요. 자, 3루 주자는 태그 앞에서 여유 있게 들어왔고요. 어, 이루 가죠. 이루 가요. 이거 뭐예요? 이루가 비어 있었어요. 3루 태그 아웃. 아, 세이브네요. 자, 지금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3루 주자는 태그업을 해서 들어왔고요. 그렇죠. 강익 선수는 들어왔고 2루 베이스가 비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1루 주자였던 박대원 선수가 잽싸게 이제 2루로 뛰어갔고, 2루는 어차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베이스에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원래 2루 주자였던 김현규 선수가 3루를 돌아서 홈을 살짝 보려고 그러다가 그렇죠. 3루에서 이제 걸렸거든요. 근데 3루수가 잡으면서 이제 태그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못 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걸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저희 이제 선수들이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비디오 시스템, 맞아요. 판독 시스템이 있는 줄 알고 자꾸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하시는데, 네. 저희는 비디오 판독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한 대를 두고 저희가 촬영하는 게 아니고, 네. 막 네 대를 가지고 1루, 3루, 홈 뒤에 외야에서 찍으니까, 네. 이게 이제 판독용으로도 쓰이는 줄 알고 자꾸 이렇게 네모를 그리시는 선수분들이 저번 주부터 상당히 많더라고요. 프로야구를 너무 많이 본 패죠. 그렇죠, 그렇죠. 무슨 사회인냐고요? 아, 물론 그런 구장들이 있어요. 비디오 예, 판독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CCTV를 설치를 해서 비디오 판독 기능을 아, 아웃으로 네, 본인이 잘못 봤다. 네. 태그 아웃이 맞다. 예, 저희도 사실은 태그 아웃이 된 걸로 봤어요. 그렇죠. 저도 태그가 된 걸로는 봤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수사랑 감독님께서 네. 또 어필을 하시는데,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수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냐고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를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다시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1회 말 찬스가 왔었는데 수사랑이 그렇죠. 물론 디펜스원의 수비 내야수들이 약간 좀 우왕좌왕하면서 펼쳐진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한 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는 수사랑이었죠. 디펜스원이 디펜스를 원 그렇죠. 1점으로 원포인트를 막았어요. 네. 이제 디펜스원 1이닝당 1점씩 주겠다는 소린가요? 그러면은 7이닝을 하면 7점이네요. 자, 대도 않는 농담은 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네. 제가 뭐라고 떠들었는지도 사실 몰라요. 자, 타석에는 9번 타자죠? 네. 김기태 선수. 수사랑은 1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2회도 지금 9번 타순 다음에 또 상위 타순이거든요. 네. 번트 자세 한번 지어봤던 김기 선출이거든요. 아, 9번 타자도 선출 분이세요? 네. 저 중앙고 출신이시고
87년생이니까 서른 몇 살인가요? 제가 92년생이 서른이거든요. 아, 서른다섯 살이시네요. 계산해서 알려주세요. 서른. 아, 저런 띠동갑이시군요. 아, 그렇습니까? 원숭이세요? 예. 아, 좋습니다. 자선출 김기태. 디펜스원 같은 경우는 나풀 선배님 분들이 이제 워낙 좀 이름이 알려지신 분들이니까 선출을 한 4명 데리고 하는 지금 느낌이 나요. 엄연히 따지면은 프로 출신 손인호, 문희성 이 두 선수까지 합친다 그러면 5명이죠 지금. 아, 5명인가요? 네. 지금 3명이 선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차! 몸쪽에 아, 살짝 빠졌나요? 약간 빠졌다는 심판위원의 판단입니다. 선출부가 3명이 선출이 가능한 거였어요? 예, 3명까지 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착오를 했네요. 일반, 2명인 줄 알았어요. 일반적인 1부 리그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사인야구 1부 리그가 보통 3명까지 그렇죠. 선출이 뛸 수 있거든요. 네. 번트 자세를 취하면서 칠 의향이 없다. 네. 볼넷으로 걸어나가겠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는 그렇죠. 김기태 선수 결국은 1루까지 걸어나갔습니다. 디펜스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선출을 9번에 배치하면서 선출에 이제 포진을 조금은 이제 넓게 한 상황이네요. 네, 제가 봤을 네. 때는 1번, 3, 1번, 뭐 2번, 3번, 그러니까 이어지게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다를 되게 꼼꼼하게, 촘촘하게 잘 짰네요. 맞아요. 자, 타석에는 선두 타자, 1번 타자 손인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출루해서 득점까지 성공했었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자, 1루 주자가 리드가 상당히 긴데요. 주자를 김근호 선수는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주자 뛰었고요. 아, 정말 빨라요. 빠르네요. 송구도 좋았죠. 그렇죠. 포수 송구도 상당히 좋았는데 굉장히 빨랐어요. 네, 상당히 빨랐어요. 스타트가 뭐 이거는 김근호 투수가 타이밍을 완전히 뺏겼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루 스피드도 상당히 주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타석에는 계속해서 손인호 선수가 김근호 선수와 투타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자, 견제. 자, 발만 한번 빼보면서 주자를 묶어두려고 김근호 투수가 발을 빼봤습니다. 아, 스트라이크. 살짝 걸쳤다는 심판위원의 판단. 변화구였던 것 같은데 백도우성으로 들어갔어요. 상당히 치기 까다로운 코스로 공이 이제 잘 투구가 되었습니다. 자, 볼 카운트 2볼 1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날카롭게 우익수가 이제 공 잡았고 아 이루자 잡루 돌아서 홈까지 여유있게 홈인. 아, 김기태 선수 상당히 빠르네요. 그렇죠. 타구 판단에 그렇죠. 상당히 장점이 있는 선수 예, 같아요. 치자마자 안타라는 걸 확신을 하고 그렇죠. 예, 바로 그냥 거침없이 돌았어요. 네, 이거는 주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타구 판단이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네. 치자마자 이루수의 수비가 이제 좌타자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걸 알고 치자마자 스타트를 걸어줬어요. 타석에는 2번 타자 한기복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 유격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던 한기복. 자,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나풀과 선출분들도 알뱃을 사용을 하네요. 대회 규정으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네. 드렸는데 화성시장배는 제공되는 뱃 외에는 다른 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나무뱃도 전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문희성 선수가 알뱃으로 치는 현상이 일어나네요. 그렇죠. 야. 자, 일단은 점수를 한 점 더 디펜스원이 추가를 하면서 6대 1. 아, 좋은 볼이네요. 122km짜리. 지금 타자 입장에서는 안 치는 게 답이었던 공이었어요.
갖다 건드렸으면은 지금 같은 경우 플라이볼이죠. 그렇죠. 좋은 타구로 절대 날릴 수 없는 코스의 공이었거든요. 자, 주자 1루. 아, 비슷했지만 약간 그렇죠, 높았어요. 그렇죠. 약간 공 한 두 개 정도. 자, 김근호 선수가 이제 지금 제구가 잡힌 것 같아. 지금 심판위원이 저를 잡아주니까 그쪽 그렇죠. 코스를 그쪽을 공략을 예,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네요. 상당히 포수와 지금 투수의 배터리가 네.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타석의 한기복 마운드인 김근호. 아, 제구가 또 흔들린 건가요? 공이 이제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높으면서 높게 네. 한두 개 정도 높게 제구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제구가 아예 안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원하는 곳에 꽂아 넣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실력이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네. 상대의 타순에 대한 중압감 이런 네. 걸 사실 사회인 야구분들이 경험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좋은 타선을 상대하고 프로 나풀에 선출 3명 끼고 총 5명인 타선을 상대하기 쉽지 않은데 김근호 선수 재물포고 주신 재물포고도 야구부가 있죠. 상당히 네, 명문고등학교죠. 예, 말씀드리는 순간 타석에 3번 타자 문희성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문희성 선수가 치면은 이게 공이 보일 알펫으로 치면 공이 보일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타구가 워낙 빠를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꽂아놓는 근데 김근호 첫 타석도 그렇고 문희성 선수만 만나면 몸쪽에다가 그냥 초부터 네 꽂아 넣네요. 네 초 첫 타석도 몸쪽 직구였거든요. 네. 자 일단은 초구는 첫 타석도 그렇고 두 번째 타석도 그렇고 지켜만 봤던 문희성입니다. 그렇죠. 쳤습니다! 우중간 갈랐네요! 펜스! 아 펜스! 아 중견수 한번 떠들었고! 자 홈으로! 아 타자 1, 2루 주자가 모두 들어오면서 2타점 적시타 날리는 3번 타자 문희성입니다! 와 타구가 상당히 빨랐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1루 주자가 지금 못 들어올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타구가 네. 패스를 이제 맞는 것까지 굴러갔지만 네, 중견수 네. 수사랑의 김대엽 선수가 한번 떨궜어요. 그렇죠. 실수 험볼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베이스를 돌고 한기복 선수까지 홈인에 성공하면서 두 점 더 추가하는 디펜스 원. 타석에는 4번 타자 박선호 선수입니다. 쳤습니다! 큽니다! 큽니다! 넘어가네요! 이건 맞는 순간 같죠, 사실. 투런 홈런으로 쐐기를 박아버린 디펜스와 박선호 선수의 투런 홈런으로 두 점 더 추가하면서 디펜스원은 스코어가 10-1로 변합니다. 자, 박선호. 역시 선출답게 왜냐면 지금 투수 김근호 선수가 초구부터 계속 카운트를 잡기 위해서 스트라이크를 넣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노리고 아예 노리고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방금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쪽 코스만 노리겠다 할 정도로 과감하게 집요하게 그쪽만 생각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왼쪽만. 자 그리고 또 산 넘어 산이네요. 5번 타자 선출 김동석 선수. 아 역시 초구 스트라이크. 그렇죠. 야 이렇게 되면은 점수 차 9점 차까지 벌어지는데요. 그렇죠. 김근호 선수 조금 더 힘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변화구 같죠? 지금 했던 것 같은데. 약간은 체인지업성의 계열을 살짝 떨어지는 던지시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냉정한 얘기겠지만. 투수는 지금 잘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회인 야구에서 120km를 던지고 있는데 선출분들은
140을 보다가 이걸 보니까 네. 120kg의 공을 보니까 치기가 쉬운 거지. 아, 이런 분 아, 쳤습니다. 좌익수 라인 바깥으로 떨어졌네요. 디펜스 원 경기는 저 같은 사람이 투수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선출은 서 의원님 같은 투수라고 말한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공이 느린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오히려 잘 먹혀요. 저는 그 변화무쌍한 변화구 일명 똥볼이라고 그러죠. 아, 아리랑 그렇죠. 볼부터 그렇죠, 그렇죠. 100km에 근접하는 또 직구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변화구가 다양한. 이제 투수 100km까지는 안 되겠네요. 자, 쳤습니다. 2루수 자, 햇빛이 살짝 좀 방해가 될까요? 2루수가 잡아내면서 아웃카운트를 하나 올렸습니다. 자, 2루수와 1회 약간 좀 아쉬운 수비를 보여줬던 그렇죠? 굉장히 디로기 형께서 잘생겼다고 극찬을 했던 김윤규 선수 이번엔 안정적으로 호구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김정훈 선수죠? 그렇죠. 첫 타석에 안타 기록했던 김정훈. 지금 타선에 지금 비출보다 선출이 많은 이 타선에 몇 안 되는 비출 선수죠? 그렇죠. 네. 하지만 또 첫 타석에 첫 안타를 이 선수가 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동석 선수가 팀의 첫 안타를 쳤는데 네네. 볼넷으로 주자가 쌓인 상황에서 김동석 선수의 2타점 적시타 이후에 안타를 쳤고 이후에 김세훈 선수의 홈런 때 홈까지 들어오면서 투수는 진짜 상당히 고독한 날렵해요. 상당히 빨랐거든요. 주자로 나갔을 때. 그렇죠. 자, 신중하게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투수 김근호 상당히 지금 고독할 거예요. 지금 마운드에 혼자 버려진 기분도 있고 유일하게 지금 몇 명 안 되는 비출 분들도 실력이 워낙 출중하신 분들만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피할 공간이 없어요. 지금 투수 사실은 선출부 게임은 자 결국 볼넷으로 걸어나가는 김정훈 선수. 타석에는 홈런의 주인공 김세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딱 보기에도 상당히 빨라 보이지 않나요? 네, 상당히 날렵해 보여요. 딱 다리가. 네, 타석에는 투런 홈런의 주인공 김세훈 선수 초구부터 자 2루수가 자리를 잡았어요. 아, 2루수 깔끔한 수비 보여주는 김인규 선수. 자, 일단 투아웃까지 자, 큰 산 하나 넘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8번 타자 은치원 선수 이 선수 아 이래 기록지가 비어 있어서 기록이 지금 안 적혀 있는데 파울 선수가 네네 삼진으로 투아웃 삼진으로 물러났었대요. 네, 삼진인 거죠. 첫 타석 삼진으로 물러났던 은치원 선수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아 근데 이거 디펜스원이라는 팀의 이름 자체가 뭐 예를 들어 수비가 뭐 가장 중요하다, 수비가 첫 번째다, 우리는 수비의 탑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방망이가 타격이 시원시원하네요. 뭐 사실 양 팀 다 유명한 팀인데요. 그렇죠. 디펜스원도 그렇고 수사랑도 그렇고 사회인 야구 쪽에서는 두 팀 모두 아 배트에 맞았군요. 힙바이 피치볼로 출루하는 은치원 선수 살짝 스쳤던 것 같아요. 자, 타석에는 2회에만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서는 9번 타자 김기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자 1순 하면서 9번 타자까지 한 번 더 2회에 대주자를 이제 1루 대주자 81번 아, 은치원 선수를 대신해서 대주자 88번 김정현 선수네요. 81번. 아, 81번. 네. 네, 김정현 선수를 대주자로 기용을 합니다. 쳤습니다. 파울.
지금 9번 타자 선출 타자분이셨는데 전과는 다르게 이제 점수 차이가 좀 크니까 초구부터 풀스윙 그렇죠 풀스윙으로다가 그냥 스윙을 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10점을 줬는데 수사랑이 지금 몸 푸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9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9명 왔나요? 선발오다 그러니까 오더지의 네. 대기 선수에 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네. 아무라네요. 야수분들 중에는 혹시 던질 분이 안 계신가요? 지금 지명타자가 한 명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랑은 오더지에 딱 10명이 10명을 제출했거든요. 네네. 자, 낮게 형성되는 사실 선출부는 네네. 이렇게 점수가 빅이닝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수비들이 상당히 촘촘하기 때문에 하긴 뭐 하지만 뭐 프로야구도 빅이닝은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수사랑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스트라이크예요. 사회인 야구의 특성상 또 이제 수사랑도 지금 투수가 없어서 못 바꾸는 것처럼 반대로 디펜스원도 선발 투수 말고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기 대기 선수가 8명이 9명 있어요. 사실 제가 아까 캐치볼 할 때 봤는데 좀 희망을 드리고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닙니다. 오더즈 보고 짜증나서 대기 선수 적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아 그렇습니까? 예. 쳤습니다. 높이 뜬 공. 그러나 우측 파일 망을 그물 넘어갔네요. 네. 사실 디펜스원은 아까 이제 몸풀 때 캐치볼 할 때 이제 조금 제가 유심히 봤는데 네. 와인드업으로 캐치볼을 하시는 분들은 다 투수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왼손잡이 한 분 계시고요. 네. 오른손 오바 한 120 한 초반 던지시는 분 정도가 한 분 계셨어요. 왼손잡이도 한 110 중반 이상은 던지지 않을까. 유심히 관찰을 하셨군요. 네, 너무 밸런스가 좋으신데 저도 모르게 해설위원으로서 아주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군요. 아, 감사합니다. 쳤습니다! 중견수 뒤로! 큰데요! 아! 그물망을 맞고 바로 나왔습니다. 자, 주자 들어왔고요. 타자 주자 2루까지. 펜스가 짧다 보니까. 와. 망을 설치를 해가지고. 빨래줄 같은 타구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거리가 모자라서 홈런 된 게 아니라 탄도가 너무 낮았어요. 네, 네. 넘어가지 않았던 거라고 보는 구장, 게. 이 구장이 왜 지금 저게 홈런이 아니냐면. 보시다시피 저희가 조금 작은 구장에서 시구장은 조금 작습니다. 그렇죠. 센터가 100m인데 위에 보시면 노란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네. 외야에. 이 선을 넘어가야 홈런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날카로운 타격을 보여준 김기태 선수. 타석에는 손인호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손인호 선수 오늘 세 번째 타석. 공 빠졌어요. 다행히 멀리 튀진 않았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의 이제 주자분께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스타트 상당히 빨랐는데 그냥 본인이 안 뛴 거에 맞다는 본인이 이제 안 뛴 게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들어오다가 네네. 멈췄거든요. 네네. 스타트는 상당히 빨랐지만 점수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무리할 필요 없죠. 네, 안 뛰지 않았나 싶어요. 3루에 주자가 있었네요. 네, 있었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어제 얘 저를 보는 것 같군요. 높이 뜬 타구! 유격수가 자리를 좀 애매하죠? 잡았습니다. 자, 위치 낙구 지점을 못 찾은 듯 했지만 여유 있게 잡아내면서 톡 실었던 2회 초 디펜스원의 공격은 마무리됩니다. 잠시 후 수사랑의 2회 말 반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포수가 앉아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을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됩니다. 근데 사회냐고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로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클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2회 말 수사랑의 공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코어는 11-1. 10점 차까지 벌어진 상황. 자, 오늘 경기가 벌써 10점 차로 벌어져 있네요. 자, 마운드에는 계속해서 강은규 선수가 또 오프 때는 김병현 선배님이랑 폼이 똑같아요. 타자가 근데 들어오면 약간 달라지거든요. 힘이 들어가면서. 근데 오프 때는 습관까지도 캐치를 하셔서 약간 조금 오방을 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똑같아요. 자, 빅케이 법규형과 폼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들은 강윤규 투수의 요번 타자 김무석 선수를 어떻게 상대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우! 와, 설레이다. 와.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김우석 선수. 자, 수사랑 선수들 파이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약간 높다 높았다. 좋은 볼이네요, 그래도. 근데 이제 패스트볼과 슬라이더의 예. 구속 차이가 10km 내외예요, 지금 보면. 와. 그러면 이건 치기 상당히 까다로운 볼이거든요. 공적을 파고드는 스트라이. 지금도 아주 좋은 볼이었어요. 저런 볼은 치기 힘들죠. 그렇죠, 힘들죠. 바깥에서 안쪽으로 공적을 파고드는. 쳤습니다만 파울. 저런 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노리지 않는 이상은 안 치는 게 맞아요. 쳐도 좋은 타구가 나올 수가 없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105kg의 호심을 보여줬는데 105kg에서 한 103kg, 105kg 정도 형성 직구가 형성이 되고 네. 변화구는 한 98kg에서 101kg까지 형성이 되는데 네. 상당히 까다롭죠.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싶을 거예요. 아, 지금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어요. 네,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데 99kg 나와버리고 호심과 지금 6kg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예전에 그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채널에서 그, 네, 최원정 코치 합류하기 전이었었는데 네. 투수 출신 듯만 해서 쳤습니다! 좌중간 좌익수가 문희성 감독님이시죠? 사야의 전설 수비도 깔끔하게 해주시는 여유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문희성 선수가 프로 있을 때 주로 외야를 했었나요? 아니죠, 그때는 거의 고정고 지명타자였죠. 일루 수비 하시던 그렇죠. 일루 또는 지명 타자가 이제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김대엽 선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첫 타석입니다. 자 쳤습니다만 파울. 파울. 그러면 좀 포수분이 좀 송구를 이제 투수에게 돌려주는 송구를 잘못했는데 네. 이제 투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감을 제대로 잡은 것 같죠? 그 전이닝과는 다르게 과감하게 지금 계속 스트라이크를 꽂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강은규 선수 아직까지 잘 밀실점으로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어제 비출부에서 네. 팀 노히트 노런이 나왔거든요. 비출부에서요? 네. 어떻게 그 팀의 투수진이 네. 오, 엄청난 팀이 하나 있었는데 어차피 이 방송 나갈 때는 그 방송에 나가죠? 얘기해도 되죠? 피디님? 네. 피디님께서 얘기해도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팀 마라라는 팀인데 네. 아! 몸에 맞는 걸! 근데 이제 이렇게 점차이가 많이 나면도 불구하고 사실 방금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부위였는데 전혀 피하지 않고 이제
맞고라도 나가려는 모습 아주 투지 아주 좋습니다. 아, 투수를 바로 내리나요? 아, 네, 투수가 교체가 됐네요. 28번. 야. 문제가 있어서 내려온 거 같진 않은데.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디펜스원이 잘 던지고 있던 강영규 선수를 사구 몸에 맞는 볼이 하나 나오자마자 뭐 지체 없이 바로 그렇죠. 교체를 했어요. 네, 과감하고 또 이제 냉정하죠. 한성재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어린 선수로 알고 있는데 네네. 볼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상당히 좋고 하체 중심 이동도 좋고 이제 볼 스피드도 한 120 정도 몸풀 때 확인을 했거든요. 네. 타석에는 8번 타자 양윤기 선수. 자, 123km를 꽂아놨네요.가 나오는데 상대 지금 수사랑의 선발 투수를 던졌던 분과는 약간 비슷한 정도의 스피드를 형성을 해주고 있네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한성재 쳤습니다. 유격수. 유격수가 잡아냅니다. 물러주자는 급히 기류를 했고요. 야, 타구판도 물론 당연히 선출부라서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디펜스원이 워낙 잘하는 팀이긴 한데 와 수비가 사실 사회인 야구에서 이런 타구를 깔끔하게 잡으면 할 말이 없죠. 잡힌 팀 입장에서는 자, 9번 타자 임성수 선수 오늘 첫 타석 125km까지 지금 카메라에 잡히는 모습이고요. 125km까지 구속을 끌어올리고 있는 투수 한성재 선수입니다. 아, 127km까지 나와요. 몸풀 때보다 볼이 더 빨라요 지금. 상당한 속구를 가지고 있는데 아 공 놓쳤는데 1루 주자는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정확히 알아요. 뭐냐면은 저희가 투수가 보이는 곳에 전당판으로 지금 키로수가 표기되지 않습니까? 네. 127km가 나오니까 네. 130을 한번 던져보겠다고 힘이 잔뜩 들어가서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아... 그런 경우 상당히 다반사거든요. 아마추어 야구에서. 그렇죠. 본인 구속이. 네. 어우! 스윙도 127km. 자, 볼 카운트 2볼 2 스트라이크. 9번 타자 임성순 선수. 임성순 선수가 아까 문희성 선수 1루에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쳤습니다. 투수 앞 땅볼 1루로 송구하면서 아웃 봉수 교대. 수사랑의 2회 말 공격은 무득점으로 그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6개만 갖다 줘.